제18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서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되게 긴데 이걸 해석해 드릴게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문법 시간에 배웠던 거 있죠. 어간의 어미가 결합한 것을 어떤 문법 현상이라고 했습니까? 용언의 활용이라고 했죠. 용언의 활용이 뭐라고요? 어간의 어미가 결합하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자, 그런데 어간의 어미가 결합할 때 원래의 형태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고, 어간이나 어미가 결합할 때 어간 어미의 형태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원 형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규칙 활용이라고 하고, 결합할 때 어간이 변하든 어미의 형태가 변하든 혹은 둘 다 변하든 하여튼 변하면 뭐라고 했죠? 제가 불규칙 활용이라고 했습니다. 되셨나요? 이 18항은요, 이렇게 활용한 결과를 뭐 한다? 표기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에요. 표기하는 방식이요. 그러니까 용언이 활용 자체를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아 활용하고 그 결과를 표기하는 방식이다라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조금 길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간 끝 리을이 줄어들 적, 즉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줄어든다는 걸 뭘로 배웠죠? 탈락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탈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벗어난 대로 그대로 적는다라는 겁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갈다가 기본 형태예요. 자, 그러면 동사, 형사 나오면 무조건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본 형태에서 어간어미 구분하라 그랬죠? 여기 어간이 어디예요? 갈이죠. 그리고 갈 끝에 리을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자, 어간 갈에 지금 니은으로 시작한 어미가 결합했어요. 그러니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 이 리을이 니은 앞에서 탈락해 버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가니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또 가시다. 요걸로 해볼게요. 다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럼 기본 형태가 뭐예요? 갈이에요. 갈. 그 다음 이 시의 이름이 뭐였어? 우리 높임법 할때 배웠잖아요. 주체 높임 선언어미 시, 그 다음에 종결어미 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시 앞에서 리을이 어떻게 돼요? 탈락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합치면 가시다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불다 있네요. 바람이 불다 할때그 용언이에요. 자, 기본 형태에서 어간, 그다음 리을, 어간 끝 리을 확인됐나요? 이거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눈에 띄네요. 자, 기본 형태가 불이에요. 여기에 뭐가 붙었어요? 비읍, 니, 다가 붙었다는 거 이제 알겠죠? 자, 그런데 비읍 앞에서 이 어간 끝 리을이 어떻게 돼요? 없어진다고요. 그리고 탈락하고 합쳐버리면 어떤 형태? 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불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종결어미 오가 붙었어요. 그리고 보니 이오 앞에서 리을이 어떻게 해요? 탈락하게 된다라는 거죠. 잠깐만 언급하면 여러분들 이거예요. 활용해서 어간 끝 리을이 두 가지 경우에 탈락한다고요. 니은, 비읍, 시옷. 그 다음 어미 오 혹은 어미 리을과 만나면 이 리을이 탈락하는 리을 탈락 현상 기억나십니까? 그거를 설명하고 그 결과를 이렇게 표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항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속 이어볼게요. 자, 붙임이 나와 있는데, 자, 볼게요. 다음 붙임,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리을이 준 대로 적는다. 리을이 없어질 건데 탈락한 대로 적는다라는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 못하다 이게 있죠. 자, 이거 원 형태가 어떻게 됐냐면 말다여간 말이에요. 그 다음 여기에 어미지, 그 다음 못하다. 이런 연결이 되는데, 이 지읒 앞에서 원래 리을은 탈락하지 않는데 이 경우에 탈락하고 그 다음 합쳐져서 어떻게 돼요? 말지가 아니라 마지 못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다마다. 자, 이런 말
들어봤죠? 자, 이거는 뭐뭐 다 플러스 말다여간 말 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리을은 디귿 앞에서 탈락하지 못해요. 그런데 리을이 탈락하고 합쳐진 거라고요. 그 결과물을 이렇게 탈락한 형태 그대로 적는다라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하나만 정리해 볼게요. 리을은요, 디귿 혹은 지읒 앞에서 탈락하지 않아요. 탈락하지 않는다고요. 아까 탈락하는 형태 알려드렸죠. 그런데 왜 탈락시켜서 적느냐? 이게 사람들이 말을 하다가 탈락된 형태, 그 형태를 계속해서 썼다고요. 굳어진 형태로 계속해서 쓰다 보니까 이제 한글 맞춤법에서 어떻게 해요? 탈락한 형태대로 쓰자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